백민철 이해 7-2 해설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제비 씨 전치사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로 What?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는 뭐예요? Their first birthday는 영어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언제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n their first birthday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실제 문장 속에 있는 것들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그 파티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liked the party. 됐습니까? 그러면 그 파티는 우리말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뭐겠어? 너는 무엇을 마음에 들었었니? 오케이. 넌 뭐가 마음에 들었었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like? What did you like? 됐습니까? 그래서 그 파티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더 파티? 안 붙어 있으니까 이름 중이니까 누구, 무엇, 여기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 나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had fun. I had fun at the party. 됐습니까? 자, 이번엔 전치사가 붙었네요. at이란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 파티에서는 우리말 질문 중 여섯 가지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너는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너 어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you have fun? 됐습니까? 그래서 at the party, at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니까 무엇이라는 그 파티가 어디라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앞제비시 전치사 종류가 in, at, on, for, of, about 등 여러 가지가 under, in front of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이 아니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여기서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 그 다음 그들이 아기들이 미래를 선택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러면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는 우리말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아기들이 무엇을 선택하니? 아,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What do babies pick up? 무엇 그들의 미래? 맞습니까? 자, 그럼 다음 표현.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거야. The babies will be happy. The babies will be happy. Their future. 하면 틀리죠. 무슨 their future입니까? On their future. On their future입니까? 오케이,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있어 앞제비씨가. 그들의 미래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그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 것이니? 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안녕히 계세요. Will the babies be happy? 오케이,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오케이, 재빈 19회 1 클래스 카드로 공부해와. 네. 오케이.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니까 그들의 미래 무엇이었는데 in their future 하니까 언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묻고 답하기. 한국에서 아기들이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한다가 뭐였더라? In Korea babies
table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전치사를 붙여야지 되겠죠.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우리말 질문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언제 오케이. 언제 아기들이 파티하니 한국에서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They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미래를 짓는다도 배웠죠?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짓니 뭐 무엇을 아기들이 짓니 그 파티에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다음 그 아기가 한 가지 물건을 집습니다 라는 표현은 The baby picks up. 그렇지. One thing. Baby picks up one thing. 그러면 그 아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건 안만 길어봤자고요. What? Who?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누가 짓니? 한 가지 물건을.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짚습니까?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picks up? Who?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연필일 수도, 마이크일 수도, 마우스일 수도, 또는 약간의 돌일 수도 있다. It could be pencil. Pencil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It could be a pencil. Or mic. Or mic. Or mouse. Or mouse. Or some money. 그래서 연필, 마이크, 마우스, 약간의 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아기가 짚는 그 물건은 무엇일 수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ould it be?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연필은 선생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 pencil means a teacher. Pencil means a teacher. 선생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 질문 What? Does the pencil mean?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크는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 mic means 아, 이거 다 갖다 놓고 네 시험지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그 마이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근데 우리말 질문 무엇을 의미하니 연예인을 오케이. 무엇을 짚는 게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그렇지.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OK.
오케이. 그 다음에 마우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뜻이야.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 질문 그 마우스가 의미하니 무엇을 오케이. 무엇을 그 마우스가 의미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오케이. 그 다음에 돈은 사업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 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이 의미하니 사업가를 오케이. 무엇을 짚는 게 사업가가 된다는 뜻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잡이라고 불러요.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 질문 한국인들이 이것을 부르니 무엇? 오케이. 무엇이라고 한국인들이 이것을 부릅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라고 물어봤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훌륭합니다. 민철이 다음 83이고요. 83이 뭔지 잠깐 볼까요? 진도가 근데 느려. 근데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다음 통문장이네요. 미리미리 열심히 연습해 주십시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